여러분 안녕하세요. 大家好，我是 Dan. 一位网友在网上上传了标题为“让粉丝们害怕的 MIS 电话宣传”，我们马上来看一下。 7月19号凌晨 MIS 公开了他们回归的首支预告影片，在影片里可以看到一个电话号码，而这位后期性很强的网友就打了这个电话，然后发文表示：“不是，这次 MIS 的宣传超恐怖的，给夏图里的0707902222这个号码打电话的话，就会有变声的声音传出来，让你选择1到6之间的数字，就可以听到对应少女的声音，但是每个数字的成员声音和背景里都有诡异的声音，真的太吓人了。所以整理一下就是，拨这个号码后选1到6的号码 的话就会一次听到黑文举金基우릴리서윤페이的声音，你们自己听啊，不是，我们一起来听一下吧。 소녀들이 당신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의 숫자 중 하나의 숫자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선택에 따라 소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려면 0번을 눌러주세요. 야, 나 아침에 여기 와서 숨었거든. 근데 나도 모르게 잠들어 버린 거야. 지금 몇 시인지도 모르겠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너무 어두워서 출구가 어디였는지도 모르겠어. 아까는 넘어져서 손톱까지 깨졌어. 계속 같은 길만 돌고 있는 것 같은데 나갈 수 있을까? 여기로 와줄 수 있어? 여기가 어디냐면 어? 누구지? 거기 누구 있어요? 여보세요? 너 우리 학교 검은 양 괴담 알아? 자정에 우리 학교 3층 화장실 6번째 칸에 가면 양 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대. 그 소리가 들리면 눈을 감고 6초만 세는 거야. 6, 5, 4, 3, 2, 1. 그리고 눈을 뜨면 눈앞에 사람 키만한 검은 양이 나타난다는 거야. 사실 나도 어제 자정에 우리 학교 3층 화장실에 있었는데 검은 양을 봤냐고? 그게 말이야. 여보세요? 너 어디야? 너 또 그 방에 들어간 거야? 내가 들어가지 말라고 했잖아. 사람들이 네 말 아무도 이해 못해준다고? 내가 이해해주면 되잖아. 나는 너 말 다 이해한다니까? 뭐? 방 밖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기다려. 내가 데리러 갈 테니까. A black sheep meets the black sheep, the two black sheep make their own signal. 요즘 정말 이상해. 어딘가에 갇힌 기분이야. 매일 똑같은 하루가 반복돼. 어제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이 생기고 어제와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 넌 이상한 거 못 느꼈어? 오늘은 일부러 다른 길로 가보려고. 너도 나랑 같이 갈래? 이제 아무도 못 찾을 거야. 혼자였으면 진짜 무서웠을 텐데. 그래도 같이 있어서 다행이다, 그치? 버틸 수 있겠어?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있냐고? 당연하지. 여기서 나갈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을 거야.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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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여보세요? 여보세요? 我们来看一下韩国网友们的反应，超可怕，也太令人期待了，这真的有点吓人。不过很期待他们会以什么样的歌曲回归。一开始没有觉得很可怕，但听完后自己想象了一下，突然就觉得很恐怖。我决定等到明天日出后再听。所以，对于这次 MIS 回归的恐怖电话宣传，大家觉得怎么样呢？接下来我们来看一下8月份即将回归的 idol们。 8月1号 出道10周年的 Red Velvet 将发表 Fan Song Sweet Dreams。 8月6号 新人女团 UNICE 将以新曲 너만몰라 回归。 8月12号 歌手 효린 将以新曲 Wait 回归。 女团 Promise 9也将在8月12号以新曲 Supersonic 回归。 8月16号 混声团体 CARD 将以新迷你专辑回归。
女团咪咪鲁子也将在8月16号发表第三张单曲《Reborn》。8月19号，女团 Amis 将以第三张迷你专辑回归。妈妈木木比尔将在8月21号以《Li Package》专辑回归。接着是虽然还没有确定日期，但是很有可能在8月回归的爱豆们，永帕西、切鲁贝斯文、Le Serapim。